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제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뭐 파일럿 코트에 대한 에피소드 등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역사 덕후가 된 계기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주제로 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일럿 인스퍼레이션 옷, 이건 제 실제로 그냥 제가 평상시 입는 옷이잖아요. 이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활용 점정 같은 이제 액세서리를 갖다 딱 얹었는데 예, 빅 파일럿 워치.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원래 옛날 조종사들은 가죽 자켓 밖에다 이렇게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빅 파일럿 워치를 가죽 자켓 밖에다가 차고 오늘 작전 지도 몇 개 걸어놓고 한번 앉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시계와 또 역사적 배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부터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Le Dernier Vol,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욤 케아네와 마리온 코티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랑스 배우들이 연기를 한 영화인데 한 이제 비행사가 사하라 사막 횡단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종이 돼요. 근데 여자친구도 비행사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그 프랑스 수색대와 함께 실종된 남자친구를 찾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빌 랭캐스터라고 하는 영국 비행사의 삶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 랭캐스터가 실제로 아프리카 종단 비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실종이 됐고 그 사하라 사막을 프랑스 군대가 뒤져서 결국 그 사람의 시신을 찾아낸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빌 랭캐스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소설로 이제 쓰여져서 그것이 영화화가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빌 랭캐스터와 관련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비행의 황금기였어요. 1600년대, 700년대까지만 해도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직 미지의 땅을 발견할 수 있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대였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서부에 가가지고 미개척지에 정착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카우보이 소설 이런 로망이 있던 시대인데 20세기가 되면 열차와 증기선과 이런 걸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갔다 올 수는 있는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런 공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척 정신이 어디로 가냐. 개척 정신이 하늘로 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배를 타고 막 마젤란이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나 컬럼버스 같은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비행사들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빌 랭캐스터가 비행기를 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찰스 킹스폴드 스미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비행사였는데 이 비행사는 호주에서 런던까지 열흘 만에 비행을 한 비행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한테 굉장한 영웅이었겠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찰스 린드버그죠. 스피릿 오브 세인 루이스라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중간에 착륙을 한 번도 안 하고 비행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대서양을 횡단한 여성 비행사가 있죠. 에밀리아 이어하트라는 여성 비행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왜 이 시계가 당시 파일럿들한테 그렇게 중요했는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데드 레커닝이라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 데드 레커닝이 뭐냐면 현대 항해 장비가 발명되기 전에 파일럿들이 길을 찾던 방식이 이제 데드 레코닝이라는 방식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서 와가지고 지금 아래 암스테르담이 보이는 상황이다. 내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각도계를 그냥 들이대고 각도를 재요.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 180, 270 해가지고 이제 각도를 재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 165쯤 된다. 그럼 여기서 그냥 165로 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요게 30마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 갖다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들이대면은 한 8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시속 60km로 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28분이 있다가 나오는 도시가 우트레트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때가 3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28분 동안 165로 날았어요. 그래가지고 3시 28분이 됐는데 창 아래를 봤는데 우트레트가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로 이제 바람이 계속 불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뭐 궤도를 벗어났다든지 자기장 때문에 컴파스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트렉트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요런 강 꾸불꾸불한 강이 왼쪽에 보여야 된다. 근데 왼쪽에 내다보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계속 조정을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맨피스 벨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엄청 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말 그냥 데드 레코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딱 거쳐서
밖을 봤는데 타겟이 안 보여요. 우리 어디야?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데드 레커닝으로 파일럿 워치를 이용해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우트렉시트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일단 엔진 시동을 걸고 믹스처를 올리고 네,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시트는 90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해봐요. 플라이 시뮬레이터 되게 좋아졌네요, 그동안. 옛날에 제가 하던 건 플라이 시뮬레이터 4라고 그래가지고 공항만 선으로 나오던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이륙고도 맞춘 다음에 공항 중앙에서 다시 165도 잡고 출발해야 되지만 궁금이 분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관제탑 말을 듣지 않고 그냥 165도를 맞춰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맞춰서 이제 가면은 왼쪽으로 호수가 한 10분쯤 가면 하나 보이고 2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트렉트 시가 나타나야 된다. 그동안 계속 이제 가볍게 상승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내륙에 있고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것도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고 아 여기 호수 여기 있구나 바로 왼쪽에 있는 호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린드버그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빌 랭카스터 같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파일럿 워치가 레전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는 제가 아까 그 지도에서 가다 보면 왼쪽에 호수가 있어야 된다 호수 보이잖아요. 호수 지난 다음에 뭐 요쯤에 이제 유트렉시트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강 이제 찾아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는 지형 지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데드 레코닝을 해가지고 뭐 동쪽이니까 뭐 대강 한 85도라고 칠게요. 85도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된다 그러면 이게 85도에서 1도라도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파리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워낙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이 시계였던 거예요. 지도랑 시계. 그러면서 4시간 안에 프랑스 해안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4시간 있는데 아직도 바다다. 그럼 연료 계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보면 대열 비행을 하다가 딱 어떤 지형 지물이 나타나면 비행기가 동시에 딱 해가지고 같은 데로 딱 가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가거든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돌아라. 이걸 갖다가 미리 짜는데 지금처럼 뭐 핸드폰 시계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맞추느냐. 그럼 이 시계를 보고 맞춘단 말이에요. 이제 브리핑 끝난 다음에 Gentlemen, set your watches. 그러면은 다 이거 크라운을 갖다가 뽑아놨다가 초침을 갖다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딱 누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둔케르크 같은 영화 봐도 계속 이거랑 이 시계랑 이렇게 연료랑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이제 파일럿들한테 생명선이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옛날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테이블 계속 감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빅 파일럿 워치의 가장 그 포인트가 여기 보면은 크라운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옛날 비행기는 기내 안에 온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산에 올라가면 추운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무지하게 추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가죽 자켓에서 장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몸이 노출된 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옷을 입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도 자연스럽게 가죽 자켓 밖에다가 차야 됐던 거죠. 이 크라운도 사실은 이 장갑을 끼고도 태엽을 감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이 IWC는 파워 리절브라고 하죠. 굉장히 오래 가는 걸로 유명해요. 여기 보면은 파워 리절브가 대부분의 시계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날짜로 되어 있어요. 7일.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 리절브가 강력한 시계지만 옛날 시계는 뭐 24시간, 48시간 자주 감아줘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장갑을 낀 손으로 그대로 감을 수 있도록 크라운이 커졌다. 그래서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팔럿 시계를 그 당시에 로망 때문에 차는데 요게 파고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차는 시계라서 그리고 장갑을 낀 상태로 크라운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계기판 확대하면은 딱 그냥 쓱 스쳐봐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이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함축돼 있는 게 비행기 게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굵은 숫자라든지 1하고 2 사이에 6분, 7분, 8분이 얼마나 잘 보이게 돼 있나. 그다음에 이제 야광을 통해 가지고 큰 위치도 알 수 있지만 정밀한 리딩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거랑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파일럿 워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빅 파일럿 워치에 영감을 준 시계가 캘리버 52 TSC라는 1940년에 출시된 시계가 있다 그래요. 원래 그 IWC 오리지널 파일럿 워치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워치와는 가장 비슷한 모델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데드 레코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습 체험을 한번 해 봤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파일럿 시계를 이렇게 차고 다니진 않으니까 주로 이제 멋으로 차잖아요. 멋으로 찰 때는 저같이 팔목 얇은 사람한테는 좀 크거든요. 요즘은 파일럿 워치도 이렇게 이렇게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차기엔 조금 더 용이하죠. 예,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제가 이제 IWC 파일럿워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글 쓰면서 조종사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텍주베리나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상텍주베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작가인데 상텍주베리가 조종사였다는 거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상텍주베리의 소설 중에서 어린 왕자를 먼저 접한 게 아니고 쿠리에스드, 독특한 제목이죠. 남쪽 우편배달부라는 이제 그 소설하고 볼드누이, 야간 비행이라는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쿠리에스드가 왜 이제 우편배달이라는 그에 들어가냐면 1920년대, 30대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귀족이 몰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귀족들이 원래 1890년대부터 하비 에비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탈거리를 타는 것이 귀족의 상징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에비에이션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니까 각자 자기 사비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누가 더 높이 가나 이런 거 경쟁하는 그런 클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대체로 귀족집 자제들이었는데 1920년대, 30년대 이제 귀족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유산을 받지 못한 귀족 뭐 둘째 아들들이 뭘 하냐면요, 에어메일 파일럿을 해요. 특히 이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방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사하라를 건너서 우편을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우편 배달 파일럿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상텍주베리예요. 파리에서 가장 먼 프랑스 식민지가 당시 베트남의 호치민 시티였거든요. 그땐 사이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파리에서 사이공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록을 깨려고 그러다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 어딘가에 추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린 왕자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비행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텍주베리가 말하자면 마지막 귀족 에비에이터이기도 하고, 그 목숨을 걸고 비행하던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쟁이 나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군 조종사가 됐겠죠. 그래서 P-38 파일럿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하비 에비에이션이나 모험 에비에이션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피트파이어라는 전투기의 조종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IWC의 스페셜 에디션 두 개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하나는 스피트파이어 에디션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상텍주베리 에디션이 있는데, 그만큼 약간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비행기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다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시계가 IWC 파일럿 워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픽이지만 카크핏에서 한번 앉아보고 또 제 어린 시절 얼마나 제가 좋아하던 찰스 린드버그 같은 그런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폼나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